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원입니다. 오늘이 9월 21일. 그런데 아침 시간인데 이제 어제 밤에 제가 이제 10시까지 여기 고추를 땄는데 그 이후에 고추가 아주 완전히 쓰러져 버렸습니다. 어젯밤에 10시 넘게까지 이렇게 고추를 작업을 하고 오늘 아침에 와 보니까 어제 이제 비가 온 상태에서 고추가 이제 무겁다 보니까 한쪽으로 제 넘어가서 저쪽에 보니까 와,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고추 많이 따던 거 이제 그만 따라고 그러는 건지 지금 이제 고추 완전히 벼를 베어 놓은 것처럼 한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고추 쓰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고추말뚝끼리 이렇게 연결을 했더니 얘네들이 서로 연결돼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전부 쓰러진 것 같아요. 와, 이게 아주 이제 고추를 그만 따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이제 여기는 고추끈이 안 묶여 있으니까 이쪽으로 안 넘어갔는지 그러고 저쪽에 한번 가볼까요? 완전히 다 쓰러졌습니다. 그 1년 내내 그래도 지금 이제 오늘이 9월 21일이니까 이제 막 두 달 정도 수확을 했는데 고추 이제 농사 그만하고 좀 쉬라고 그런 건지 고추나무가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추석 때 따려고 막 익히고 있는 중이었었거든요. 고추를 익히는 중인데 지금 고추나무가 전부 쓰러져 가지고 그래도 저쪽 끝에는 이제 청양인데 한 줄 정도는 남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하우스가 있어서 좀 이제 바람이 덜 불어서 그런지 저쪽에 이제 덜 넘어갔고 청양이 일부러 먼저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비에는 이제 이쪽에가 다 쓰러졌습니다. 자, 여기 저기는 이제 끈을 안 묶었더니 저기는 안 쓰러지고 이렇게 끈을 옆으로 이렇게 전부 서로 연결되게 묶었는데 제가 이제 이쪽으로 안 묶어줘서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와, 올해는 이제 키가 너무 커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요거 한 번에 확 쓰러지네. 왜냐면 위에가 고추가 무겁다 보니까 고추가 이제 막 쓰러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고추를 막 이제 지금 이제 익히고 있는 중인데 지금 고추가 쓰러져서 이 상태에서 뭐 고추 나무는 죽지는 않지만 고추 수확할 때 뭐 살살 피해서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 날은 그렇게 이제 아직은 이제 그렇게 춥지를 않기 때문에 더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고추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한번 따고 그냥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들. 오늘 또 이제 고추 빨라고 방앗간에 갖다 줬는데, 지금 갔다 오고 나니까 이렇게 이런 모습을 봐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에 또 올려드립니다. 아쉽지만, 있는 거, 요런 거라도 좀 이제 잘 키우고 쓰러진 거는 이제 뭐 더 이상 뭐 일으키지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 가지고 제가 들을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고추 쓰러진 거, 왜냐면 위에 이제 고추가 너무 키가 크고 위에가 무겁다 보니까 이제 비바람에 이제 한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요번에 이제 비가 이렇게 했는지 저희 동네 이제 벼들도 조금씩 쓰러지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네요. 그래도 이쪽에는 이제 청양고추는 이제 덜 쓰러져 가지고 청양고추는 좀 더 따고 와, 이거는 소뿔고추. 이제 소뿔고추 좀 상태 안 좋은 거를 이제 심었는데도 이렇게 소뿔고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 이쪽 거는 슈퍼스타 고추인데 이렇게 위에가 무겁다 보니까 얘가 이제 외줄로 해다 보니까 이제 못 견디고 그냥 그대로 한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비바람에. 자,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해서 또 농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무에 열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많지만 이쪽에만 잘 살리고 지금 저쪽 끝에 여기 쓰러진 거는 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따고 더 이상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한번 따고 그냥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농장의 고추나무가 왕창 쓰러진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아침 기온이 지금 여기가 15도니까 좀 선선해요. 그렇지만 낮 기온은 뭐 25도 막 가까이 되니까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지금 요 모양으로 됐습니다. 자,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